있어요. 자, 네. 자, 자, 아, 약해. 아, 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손이. 아, 그렇지. 베이스 와 에너 뚝뚝 처음에는 그냥 밀려나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쑤셔 넣는 거로 생각해요. 박, 킨, 아우, 이렇게. 시가 박. 아, 너무 아우. 너무 이런 세일러 하지 말고 이렇게만 이렇게만 해달라고. 다시. 돌고 나서 밑에서 위로 몸이 열려야 돼. 그치? 몸이 더 열려서 이렇게 아. 왼쪽 어깨를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 올리는 것처럼 다 천천히 쓱 아하하 그거 잡아서 위로 보내고 빵 치듯 왼쪽 제 하면 어떻게 해요? 네?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? 아파요. 오, 했으나 니 여기서 한번 니 튕긴 느낌 있잖아. 그럼 올라가려 하겠지. 근데 못 올라가게. 봄 딱 끝났어. 여기서 바로 내 몸 타고 이렇게 내려. 너라 왼쪽제. 너라 왼쪽제. 오버볼로 할게. 네, 해본답니다.
다 젖었어요 지금. 새로 산 티셔츠인데 다 젖어버렸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아 근데 너무 졸리다. 지금 이제 집 들어가서도 씻고 대본을 봐야 됩니다.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나가는 날짜에는 드라마를 찍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뮤지컬과 앨범 준비와 드라마를 동시에 하게 됐는데 도전해보려고요. 피곤하더라도 좀 견뎌보겠습니다. 그게 감정 이렇게 안 부르잖아. 여기도 약간 속도 강해. 감정 붐. 이것도 끌 자리가 없지.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도 막 더 수영을 주다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뭔가 너가 이런 거 할 때 막 뭐야 엔딩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힘이 없어. 아 전체적으로 제스처가 힘이 옆에 손끝까지 다 전달이 안 돼.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해도 말은 되는데 이게 뭔데? 배구나? 자, 그게 감정 표현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. 가봅시다. 네. 하나야, 와주고 싶게. 예.
아, 죽을 것 같다. 네, 퍼포먼스 그게 브리딩이라는 곡입니다. 유일하게 이 곡만 퍼포먼스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안무가 어려워요. 우와. 3일 뒤에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6시간? 7시간 찍는 것 같아요. 체력을 빌려놔야 됩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안무는 일단 다 외워봤고 동작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 느낌적인 부분과 더 노래다 완전히 갖다 붙여야 돼. 땀이 아주 눈도 젖어버렸습니다. 잠은 나올 것 같아요. 땀이 지금 완전 흘렀습니다. 지금이 7월 28일인데요 퍼포먼스 비디오가 31일날 찍어요.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인데 월, 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. 최대한 수업 때 집중을 하고 남은 시간에도 할 일이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다음 연습 때문에. 우와. 나는 좀 더 세네. 너는 좀 세. 나는 좀 세. 나는 좀 세. 너무 이태로워. 하고 누워야 돼. 다시 할게. 세, 아, 아, 에, 베, 네, 가, 너, 이태로워. 아, 와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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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원래 더 누워야지. 더 누워야 돼. 누운 거야? 네. 누운 게 아니지. 너 잘 때 누우자니. 아, 더 누워볼게. 아, 너 누워보자니까. 아, 무서운데? 네. 네. 너무 이태로워. 우와! 뭐가 와야 지니? 10cm 내려갔어. 뭘 내려가요? 심지어 약간 이 정도? 어. 네? 이 정도? 어, 그렇게 돼야 돼. 우와. 어. 오케이. 내가 빡세? 뒤로? 나 이거 이게 안 됐을게. 뒤로 가는데. 자 이번에 표정까지 내려봐. 마지막 연습이 끝났습니다. 이제 내일 퍼포먼스 촬영을 하는데 안무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는 건 또 처음이다 보니까
이게 혼자 3분, 4분이라는 시간을 끌고 가는 게 조금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좀 초심을 가지고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춤을 안 춘 지가 좀 공백기가 길어서 더 몸이 무거워진 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. 아직도 뭔가 100%까지 돌아온 느낌은 아닌데 지금 연습실에서는 원래 힘이 들어가야 현장에서 좀 빠지거든요. 근데 빠지는 게 또 느낌이 더 좋아요. 아시겠지만 진짜 더운 여름이에요 지금. 지금 진짜 거의 폭염에 가까운 여름인데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